진행자는 숨만 쉬는 코너. 온갖문제연구소 사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는 숨 마시는 코너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네. 보이는 라디오에서 우리 팬분들 지금 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 정말요? 예. 네, 맞아요. 진행자는 숨 마시는 코너 적어주셨고 또 보이는 라디오 광고 나갈 때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광고 중에도 또 이야기하는군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지금 이제 저 메신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네. 차분한 참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좀 말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발언 기회를 최대한 이제 보장해 주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무건소에 하는 줄 알았어요. 3부에서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말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지. 미국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싶었으나 네, 알겠습니다. 옆에 잭킴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란 국가를 이민자의 국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인권 또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국가. 그런데 이 인종차별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없어지지 않는다. 미국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백인의 저변에 깔려있는 흑인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흑인에 대한 인식 이런 거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리다 이제 말하는데 아까 그런 경우도 지금 흑인에 대한 차별이고 또 CNN 기자가 새벽 5시에 시위원장을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백인 또 CNN 기자도 지금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하고 있는 흑인 기자를 갑자기 뒤로 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당시 스텝이 흑인이었죠. 네. 스텝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CNN에 의해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이 흑백 갈등이나 흑인의 차별은 없어지기 쉽지 않다. 스텝이 흑인이라서 아나운서 아니고 아나운서가 제가 네. 이런 콜롬비아 뭐 어머니와 네. 또 누구 남미 쪽 그리고 이제 남미 쪽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랬던 거로 저는 알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인종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미국이라는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이거. 정말 너무 이거는 제가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지금 이제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게 52년 만인데 왜 52년 만이냐면 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고 예. 그때 이제 흑인들이 폭동 수준으로 분노하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또 주방위군이 투입됐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60년대 흑인 민권운동 이후 법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적어도 정치적인 영역에서만은 자, 인권은 똑같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성, 여성 차별, 양성 네. 문제가 해결돼 나가고 또 흑백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돼 나가고 우리나라도 차별이 많은데 인종 문제는 우리가 둔감하죠. 우리는 워낙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다민족, 한민족 국가로 오다가 네. 이제 다문화 사회로 넘어왔는데 네. 우리 사회도 차별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아, 돼요. 그럼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게 60년대부터 법제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이 정도인데 지키자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리더들이 제일 나쁘단 말이에요. 리더들이 이거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네. 하고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11월 대선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경제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중국하고 싸움 걸었는데 이것도 더 힘들어 그러니까 전임 정부인 오바마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네. 마침 오바마 대통령이 또 흑인이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흑인들을 폭도로 몰아가서 자신의 지지층만 지금 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백인 노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치적으로 질서를 좀 잡아가야 될 마당인데 지금까지 흘러가던 흐름을 트럼프가 역행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이동형 그 MC분이 질문을 좀 저한테 잘못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걸 저한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면. 아니, 온갖 문제 연구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답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될 것 같네. 우리 그 지역 차별 있잖아요. 예.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차별이 있죠. 예. 그거 아무리 같이 화합한다고 그래도 구호만 외쳤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거 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 질문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 분야 여쭤보겠습니다. 명승관 박사 전문 분야. 전문 분야 좀 예. 드디어. 그 미국이 코로나 19 최대 피해 국적 하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망했고 근데 시위 때문에 확산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전문가적 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입니다. 다행히 사실은 최근 한 달 동안 한 달 전에 4월 26일 날 3만 몇 명으로 가장 최고였거든요. 1일 확진자 수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1만 7천 명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1만 7천 명까지 떨어졌는데
얘기하신 대로 여러 주에서 지금 140개 도시입니다. 하고 있으면 밀집한 그렇죠, 밀집한 그렇죠. 공간에서 또 구호도 외칠 때고 이러면서 사운드 벌어지고 예 사운드 벌어지고 이러면서 확산될 가능성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것처럼 그런 이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좀 확산될 조짐. 이 실 외에서 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또 집회를 하는 것을 중지하자고 권고도 하고 한 것처럼 지금 140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다면 네.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날짜로 내일이 되겠네요. 네. 내일이면 6월 1일이 되잖아요. 미국. 그렇죠, 미국에서 리오픈 하는 데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랑 맞물리면 큰일 났죠. 네. 그런데 하루 확진자가 뭐 1만 명, 3만 명. 아이고, 참 깜짝 놀랐네. 2만 명 내외. 내외. 예. 지금 미국 확진자가 178만 6,593명입니다. 우리는 20명에서 30명만 가면 네. 큰일 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10만 명 가능한 거예요. 10만 명. 그런데 잘 아신 대로 지금 2위가 브라질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브라질이 2만 명이 넘어요. 지금 계속 네. 쫓아오고 있습니다. 창궐. 네. 브라질이 창궐이죠.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2만 명까지. 네. 하루에.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진행자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정말 물 흐르듯 그럼, 한 진행. 네. 오늘 진행 아주 좋네. 아직 네. 후반부가 잘하고 있어요. 전반부는 제가 조금 제가 불만이 있었는데 후반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얘기죠? 예. 네. 코로나 네. 얘기인데 자 이태원 클럽 N차 감염 또 물류센터발 조금 잠잠해지다 싶었는데 다시 주말 내에 종교 모임에서 맞아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교회 종교 집단에서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높을 걸로 보이는데 역시 이것도 굉장히 밀집한 지역에서 네. 다중 밀집 시설 예배를 네. 한다든가 찬송가를 부른다든가 하면 그렇죠. 비말이 튈 수밖에 없고 네. 뭐 가장 큰 게 문제점이죠. 예, 네, 근데 사실 계속 참 잠잠해 오다가 또 한 계기가 또 생기면 또 퍼지고 예.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언제든지 잠재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 근데 네. 이게 조금 기존과 달라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우리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제일 깜짝 놀랐었는데 예, 예. 오늘 현재 상황의 브리핑을 보면 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13개 교회의 연합 부흥회를 예, 한 거예요. 예. 나흘 동안. 근데 여기에 처음에 한 목사님이 한번 확진됐거든요. 신도가 두 명이에요. 예. 그럼 아 여기는 늘어봐야. 다 걸려도 3명이니까. 근데 문제는 부흥회가 연합으로 있었던 거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고. 마스크 네. 안 썼고. 그리고 이제 나흘 동안 연이어서 있고. 중복 참여자가 많고. 23명이 확진이 돼요. 자, 이제 이것과 별도로 안양하고 군포에서는 12개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한 나흘 동안. 그런데 여기도 25명이 단체로 제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기서 6명이 확진이 돼요. 9명. 근데 6명이 확진이 되고 3명은 가족이에요. 네. 다녀와서. 네, 이 6명은 한대 렌트카에 함께 탔던 예. 일행이고. 근데 여기에 손주, 손녀, 딸. 이렇게 3명이 추가하면 돼서 9명이 감염이 된 거예요. 이 외에 또 별도로 지금 CCC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여기에 이제 본부 모임을 갔다 온 간사 한 명과 동거하는 가천대 학생 맞습니다. 3, 4학년이 확진이 됐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중간고사를 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종교 소모임이에요, 다. 크지 않아요. 한 뭐 100명, 2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소모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발적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저는 해석하고 싶냐면 사실 뭐 그런 집단들은 아무튼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특성의 집회는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방송도 문제가 있어요. 방송도. 그 특히 이제 종편이나 하루 종일 방송하는 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거의 모든 방송이 하루 종일하죠. 24시간 하지. 지상파도 그렇게 요즘 하루 종일 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잠깐 새벽에 쉬지 않나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제가 요즘 TV를 안 보고. 지상파는 4시간 쉬어요. 지상파는 쉬잖아요. 근데 나머지 24시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사람들 왔다 갔다 이렇게 갈면서 사실 마스크도 지금 안 쓰고 하잖아요. 예. 그렇지. 저는 조만간 방송국에서도 갑자기 퍼질 가능성 위험이 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디나 사람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서나 다시 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온 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 예를 들면 김기태 변호사가 뭐 확진을 받고 방송국 돌아다녔다 그러면 그렇게 큰 걱정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방송만 나오니까. 그런데 네. 네. 최영일 변호사처럼 뭐 20군데 다니시는 분이 그걸 그랬다 했다면 네. 방송국 다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 가장 문제는 아, 저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걸리면 더 문제입니다. 예. 의료인이 그렇죠. 의료인 걸리면. 그렇죠. 그런데 예. 그걸 어떻게 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는 지금 명박사 이야기 이야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아무도 네. 모르고요. 어떤 공간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집단 감염시설 점검하자고 저도 그렇게 얘기는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올온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감염자가 없다면 당연히 아무리 많은 사람들 많은 뭐 학교든 초등학교든 확산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그 열심히 준비를 해도 예,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명박사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 다음 네.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에볼라 치료제로 알려져 있죠. 렘데시비를 공식 수입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큰 효과는 없다 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업체가 코로나 박이라고 하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삼상 들어간다. 99% 자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군데. 일단 먼저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다기관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국가와 함께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한 결과 기존 약에 비해서 원래 그 회복기간이 11일인데 15일인데 11일로 30% 단축을 했어요. 두 번째는 사망률도 7%에 비해서 12%에 비해서 7%로 낮췄어요. 근데 사망률은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30% 회복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중앙 임상 그 위원회에서는 효과 있는 거로 일단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망률 부분도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되게 예. 효과가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 완벽한 치료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예. 그 중국 시노백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뭐 99% 자신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한다고 해서 효과 나오는 건 전혀 그렇죠? 아닙니다. 네. 아직 5월에 몇백 명 한 거는 결과가 이제 7월에 나와봐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려봐야 됩니다. 너무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뭐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동물 실험은 성공한 거죠, 그럼 일단은. 네, 지금 임상시험 임상 결과가 초기에 100몇 명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항체가 거의 동물 실험에서 99% 나왔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좀 몇백 명의 결과는 이제 7월달에 봐야 알겠습니다. 삼상은 뭐 유럽에서 한다. 이거는 이제 중국.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고요. 예, 계획이고요. 중국에서 확진자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다. 그 결과까지 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도 몇 개월 동안 봤는데 바이러스 감염 그 빈도가 적다 이렇다면 이제 확실하게 효능이 입증되면 그러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구하라 씨 오빠 친오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구하라법이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 그래서 뭐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맞아요, 쭉 맞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 맞아요. 최근에 또 순직한 소방대원 네네. 32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연금을 네. 가져갔다고 해요. 맞아요. 예. 이게 이 여성 소방대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순직으로 인정을 받고 순직에 대한 이제 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유족연금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가 있고 또 언니가 있어요. 둘째 딸인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아버지뿐 아니고 살아있는 어머니. 근데 32년 전에 이혼하고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생모에게도 연락이 간 거예요. 예. 근데 이 가족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8천여만 원을 수령해 갔고 매달 유족연금도 수령을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는 게 가족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모의 권리예요. 생부 맞습니다. 생모 이거는 네. 이 저 친족 존속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이 여성이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다면은 네. 달라지겠지만 네. 이게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만약에 이제 소방관 이 여성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남편하고 자녀에게 갑니다. 배우자와 예. 비속이 예.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도 지금 돌아가실 때 지금 미혼이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부모한테 돌아갑니다. 전속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도 살아가시고 생부도 있고 생모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50대 50으로 나뉘게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고 그 여성 소방관의 그 형제자매들은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32년 만에 생모가 와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와서 연락도 없었는데, 예, 연락도 없었는데 32년 만에 야 그거 나 반조라라고 하면 지금 민법상에서는 아, 조라가 아니고 받아갔는데 그래서 네. 지금 이 분노한 이제 아버지와 네. 이제 생존에 있는 언니 딸 쪽에서 네. 이 우리를 버리고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1억 8천여만 원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그건 낸 가능합니다.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이 이혼 후에 자녀들을 돌아보지도 않던 네. 엄마가 네. 자식이 죽으니까 와서 그 돈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러면 양육비를 내놓으세요 하고 이제 두 배 이상 되는 돈을 네. 청구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 생모 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우리 딸들을 보고 싶었으나 전 남편이 막아서 못 본 것 뿐이다. 예. 돌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공분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잭킹의 그래서, 네. 이 그래서 생각이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민법에 의해서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50%는 가져갈 수 있어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32년간 뭐 했니? 부모 의무를 다 했니? 그래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자료까지도 손해배상 민법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그럼 가능하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구하라법 20대는 통과 못해서 21대 통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맹점은 바로 그겁니다. 어느 기준을 잡을 것이냐. 맞아요,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러 왔으면 그럼 맞아요, 그거는 부모의 의무를 당한 거냐? 네.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왔으면 어떻겠느냐? 네.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이 돌보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돌보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제가 기태를 버렸어.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네. 과자를 사줬어. 네. 이걸 나중에 법정에서 그렇죠. 돌봤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예. 1년에 두 번 전화통화를 했어. 예. 나는 이 아이의 안보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예, 법정에 항상 네.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그거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진 예. 않아요. 특히 이제 뭐 율사들이 네. 판단하겠으면 쉽진 않아 보이고요. 네. 예, 그 우리가 항상 예비 토크가 있습니다. 혹시 네. 주제 말고 시간이 모자라면 토크하라고. 시간이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경우라고.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써 있네. 예. 부족한 거예요? 이 세 분들은 예비 토크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 넣지 말아주세요. 늘 부족합니다 시간이. 아니 지금 구하라법만 해도 할 얘기가 많은 많은데 여기서 끝내야 돼요. 저는 이게 코로나 얘기 다 끝났나요? 국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20대에서 엄정성이 떨어지니까 아직은 통과 예. 못 시키던데 알겠습니다. 통과시키고 나서 판례가 쌓이게 만들어야죠. 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답해, 예, 끝났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